당장 저기 북한에 들어가서 목을 딸 것처럼 뭔가 특전병이라고 해도 대부분 일반인은 특전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특전사라고 얘기를 하면 특수전 사령부에 속하기 때문에 특전사 하면 맞아요. 맞는데 이제 특수전 부사관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특전사냐 아니냐 물으면 당연히 특전사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오해가 발생을 하죠. 분명히 훈련의 차이가 있고 후방 지원이다 혹은 침투다 이런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공수훈련도 받고 하니까 나름 자부심도 있고 임무가 다르지만 똑같이 고생을 하고 한다는 점에서는 마땅히 병도 부사관도 존중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전사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전사 강한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어떤 연예인 사실상 참수부대 복무 기대인데 그쵸 참수부대는 맞는데 복무도 맞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 사람이 당장 저기 북한에 들어가서 목을 딸 것처럼 뭔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런 오해를 만들어내는 무술도 배우고 체력 단련도 하고 이러면서 분명히 강한 건 맞는데 마치 이제 그거를 그분이 한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엮어버리면 오해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전투 부대원은 아니고 후방 지원에 가까운 일을 하니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미지 손상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전병과 특수전 부사관과 특수전 장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구분점은 특수전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특수전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가 바로 특전병과 특수전 부사관 그리고 장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죠.